경우에 부산의 누님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교량에서 떨어져가지고 교량에서 옛날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도 여하튼 그 천우로 살았어요. 치마를 입고 다녔는데 이게 바람에 낙하산 역할을 한 거예요. 낙하산 역할. 낙하산 역할을 하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바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싹 가라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산골이 싫어서 도시로 나갔던 엄기배 씨는 3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홀로 두신 어머니를 모시러 작년에 내려왔다는군요. 어머님은 문자, 아자, 기자. 이름이 되게 귀여우시네요. 이름이요? 이름이, 네. 이름 날마다 아기잖아요. 연세가 원래 네. 83인데 네. 83이에요. 그런데도 아기시네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기야. 이름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어른들이 네. 어릴 적에 가서 호재가 이제 거기서 올릴 적에 그럼 지났어요. 아직까지 애기시네요? 맨 그 이름으로 그래 부르더라고요. 네. 이름 마음에 드세요? 들기는 못 들어요. 네, 좋잖아요. 항상 애기니까. 아니 친구 내가 아는 사람 그래요. 만날 애기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기씨가 어른 되시냐 그러는 거예요. 휴일을 맞아서 막내딸이 왔습니다. 시골에 오랜만에 와서 해드릴 건 없고 염색 한번 해드리고 가려고. 인천에서부터 쉬엄쉬엄 8시간 걸려서 왔다는군요. 묻은 거를 어때요? 염색 잘했어요. 잘 된 거 같으세요? 예예. 예. 이제 뭐 머리 감아 봐야지 제대로 알겠네, 그죠? 예, 감아야 돼. 예. 모처럼 딸이 염색을 해드렸으니 얼마나 물이 잘 들겠습니까? 할머니 머리 감으셨어요? 밥을 좀 많이 해. 와, 훨씬 젊어지셨는데요? 다시 애기시 된 것 같은데요? 항상 올라갈 때는 서운하죠. 저도 그렇고 엄마도 자아가 잘해요. 막내 딸이거든. 막내 딸이야? 딸이 서의 아들이 서의 그래요. 막내 딸이 제일 이뻐요? 아니 잘해요. 좋아 지른다 하고도 오고 그것이 지른다 하고도 뭐 그래 또 저기 엄마 또 갈게. 또 올게. 어 갔다 와. 오빠 올라갈게. 그래 조심해서 천천히 올라가. 어? 조심해. 가다가 중간에 전화할게. 가라. 막내 따님하고 얘기 많이 나누셨어요? 예. 그래서 소수방에 가버렸네. 야. 만남은 짧고 그리움은 긴 것이 두메 산골의 삶입니다. 할머니, 번개시장으로 나물 팔러 가시는군요. 따르릉차. 따르릉차요? 뼈가 지금 없던 데는 따르릉 그래요. 차네. 그래요? 따르릉, 따르릉. 저거는 무슨 기차인데 그냥 따르릉, 따르릉 그러네요. 모르고 어떤 데는 따르릉, 따르릉 하고 어떤 데는 또 그냥 가고 그래요.